올라 반갑습니다. 3월입니다. 네, 3월 졸업과 입학 시즌이고 또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본다면 노트북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졸업 입학 시즌과 참 잘 어울리는, 네,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600만원대 최고급형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네, 졸업 입학 시즌과 참 잘 어울리는데 600만원대. 자, 레이저 블레이드 16입니다. 과연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패키징 박스는 참 멋이 없죠. 예, 이 제품 구입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밴독에 장기간 중독된 사람들일 텐데 박스에 로고라도 큼직하게 박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트북과 어댑터 모두 에어캡으로 야무지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의 경우 항상 레이저 본사에서 샘플을 받아보기 때문에 플러그가 국내 버전이 아니에요. 국내 판매 버전은 국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뭐 요거 보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때문에 제가 항상 변환 플러그를 참 야무지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30W 출력의 어댑터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블레이드용 어댑터를 떠올려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330W 치고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노트북이 비닐로 감싸져 있었는데 이제 이 녀석도 횟집 종이로 바뀌었네요. 요즘 이 횟집 종이 쓰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줘서 고맙다, 레이저 밴독에 중독된 걸 환영한다, 뭐 이런 문구 가 있는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한글도 지원하는, 뭐 찾아보진 않을 것 같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티커는 빠지면 섭섭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닦으라고 준 것 같은데 실상 사용하다 보면 제품 표면에 지문 닦는데 더 많이 쓰게 되는 융이 있습니다. 뭐 제품 디자인만큼은, 네,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은 뭐 이 디자인에서 나오는 짜세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괜히 윈도우 진영의 맥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디자인에 변함이 없는데 이번 신형 모델도 기존 블레이드와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좌우 스피커에 중앙 키보드, 그리고 뭐 하단에 정말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터치패드까지, 디자인만 봐서는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유의 블랙 컬러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문이 엄청나게 잘 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상판 중앙에는 레이저 로고가 자리하고 있고 사용시 녹색 조명이 들어와서 어디서 사용하든 밴독에 물렸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FHD 대상도의 웹캠 및 듀얼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웹캠에는 해킹 방지용 프라이버시 셔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탑재되었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글라스 터치패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공식 스펙상 2.45kg이고 실측 기준으로 2457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스펙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는 조금 허덜덜해지는데 3380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스펙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24코어 32스레드의 인텔 14세대 i9-14900HX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32GB 용량의 DDR5 5600MHz, GPU는 엔비디아 GeForce RTX 4000 랩탑 버전이, 스토리지는 2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7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의 중요도가 좀 큰데요. 2560의 1600, 그러니까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삼성 OLED 패널을 탑재했고요. 60Hz와 120Hz, 그리고 최대 24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의 경우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USB 3.2 Gen2 A타입 포트가 두 개 있고요.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Gen2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은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USB 3.2 Gen2 A타입 포트, 다음으로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무게도 엄청났지만 스펙도 엄청나죠. 네. 자, 키보드 타건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키보드는 전형적인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늘상 노트북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키보드 이 펜타그래프 방식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바닥 치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뭐 얘도 어쩔 수가 없는데 뭐 키감에서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그냥 펜타그래프.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스펙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모델들도 많으니까요.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삼성 OLED 패널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디스플레이 쪽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배사 클린 MR 10,000 인증과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500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맨의 팩토리 캘리브레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냅스에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프리셋들이 있고 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석에서는 제가 색상 전역의 경우 이 프리셋 결과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이티브 프리셋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색상 전용은 sRGB 100%, Adobe RGB 97%, DCI-P3 100%, NTSC 9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딱히 더 이야기할 게 없죠. 그냥 왜 이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강조를 했나라는 게 뭐 요 결과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시냅스에 있는 모니터 색상값 프리셋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측정 장비라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프리셋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 밝기는 SDR 기준 최대 414.2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9, 최대 1.51, 평균 0.69로 그냥 디스플레이만큼은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라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작업용으로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만큼은 작업 기준에서 최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이 모델도 기존 블레이드처럼 시냅스에서 몇 가지 성능 관련 프리셋을 제공을 합니다. 뭐 무음, 균형, 터보, 사용자 정의 이렇게 네 가지 프리셋을 제공을 하는데 이 프리셋은 단순하게 팬 소음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프리셋마다 전력 제한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온도와 성능 차이도 발생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셋을 바꿀 때마다 CPU의 전력 제한값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에서 세부 항목 기준으로 CPU는 부스트, GPU는 높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지난해 리뷰했었던 블레이드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영상 편집과 포토 에디팅 성능 부분에서 뭐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 점수만 두고 본다면 뭐 이 정도면 최상급 모델입니다. 그냥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이 포지션이에요. 자, 다음으로 PC마크10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PC의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10에서는 확실히 이전 모델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RTX 4090을 탑재했기 때문에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점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데스크탑 버전의 4090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그래픽카드의 전력 제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살펴보면 똑같이 4090이 달렸다 아니면 4080이 달렸다 이렇게 뭐 그런 제품도 있죠. 표기하고 있고. 근데 정작 같은 그래픽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걸 봅니다. 자, 이유는 제조사마다 쿨링 등 여러 이유로 이 전력 제한을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모델들도 있다는 거죠. 이 모델은 최대 175W TGP로 작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상에서 프리셋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GPU도 TGP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5W의 경우는 현재 4090 랩탑 버전을 탑재한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뭐 특별히 전력 제한으로 인한 성능 손실에 대한 우려는 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게임 성능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은 게임용 노트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 단순하게 목적이라면 600만원에 이걸 사는 건 그쵸. 예, 그냥 그 돈 가지고 대탑을 세팅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Together for managed democracy. Together for victory. Together for liberty. 최근 핫한 게임인 헬다이버2의 경우 울트라 옵션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뭐 최상의 작업용 노트북과 게임용 노트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드웨어 사양 정말 많이 타는 게임인데 계적화의 끝판왕이죠. 스타시티즌. 뭐 저한테는 와우 이후로 인생 게임이 된 녀석인데 이거 노트북으로 돌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프레임이 깜짝 놀라실 건데 스타시티즌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프레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자,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그냥 데스크탑 기준에서 4090도 40에서 50프레임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프레임이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노트북 치고. 자, 일단 옵션 타협도 좀 하게 되면 스타시티즌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가 한동안 쿨링에서 헤맸던 적이 있어요.
뭐 CPU라든지 GPU 모두 갈수록 발열이 높아지는데 기존의 블레이드의 쿨링 시스템으로는 제어가 힘들었던 거죠. 그게 작년에 출시된 블레이드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델은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쿨링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보시는 것처럼 측정된 온도 부분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GPU 쪽의 경우는 노트북임에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팬 소음에 있어서도 최대 팬송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물론 꽤 시끄러운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팬 소음으로 뭐 이런 쿨링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분명 쿨링 시스템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최대 팬송 모드만 아니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숙해요. 지금도 켜놨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을 때는 사용상 손이 닿는 부분은 쾌적했고요. 하단면의 경우도 약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5 5616GB 메모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PDDR5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24GB 모듈 있죠. 그 메모리를 또 활용하게 되면 용량 증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경우도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 기본 장착된 제품은 삼성 PM9A1 2TB 모듈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마크로 테스트한 읽기 쓰기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경우는 95.2W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대략 한 4-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로 게임이라든지 고부하 작업은 하는 건 아니고 아시죠? 예, 그냥 어댑터 연결하고 쓰는 게 속편할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648만원입니다. 이건 뭐 비싸다는 말로도 표현이 어렵죠. 따라서 이 모델은 일반 소비자용의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카를 써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업무적인 목적을 두고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OLED 디스플레이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이제 OLED 써야겠네, OLED 아니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성능에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누가 보더라도 작업용으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녀석입니다. 단점은 오로지 가격이죠. 자, 고성능의 작업용 노트북이 필요하고 기본 탑재된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타시티즌 구동해보니까 야, 이거 본격적으로 요거 갖고 게임을 하려면 뭐 스틱도 연결을 해야 되고 헤드셋도 써야 되고 마우스도 써야 되는데 요 본체에 있는 포트가 부족하거든요. 아,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레이저에서 이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레이저 USB-C 독이라는 제품이에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리뷰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지원하는 기기들도 많고 제품을 보면 USB 포트뿐만 아니라 램 포트에 메모리 슬롯 그리고 HDMI 포트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까 답답했던 게 풀리는데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해요. 실컷 뭐 작업용 노트북을 얘기해놓고 왜 너는 이렇게 게임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시면 이제 할 말은 없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아, 노트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레이저 블레이드 16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야, 빨리 해봐야지 스타 시티즌. 자,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좀 허덜덜하긴 한데 제품 자체는 아주 잘 나왔어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작업용이라고 봐야 되고 뭐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작업용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있는 분들이나 쓸 만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저도 쉽게 엄두가 안 나는 금액대의 제품입니다.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해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상품권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